이번에 질문 좀 드릴게요. 얘는 이제 네. 그 여자 아이돌인데요. 네. 또 제 사심이 들어가서 질문 좀 드릴게요. 자꾸 사심이 들어갈까요? 네. 블랙핑크 멤버예요. 블랙핑크? 네. 제니라는 그룹 이름은 알아. 네. 김성 그 분명히 김제니예요. 김제니? 얘 얘 지금 저기 거기에 나오는 애. 그 광고. 네, 핸드폰 광고. 예. 네. 1995년 95년 11월 26일 네. 아, 95년이고 26이구나. 뭘 봐줘? 이분 선생님 관상도 보셨고 사주도 보셨잖아요. 네. 이분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 또 어떨지, 앞으로 좀 어떻게 되실지. 아유, 뭐 앞으로 그냥 대운이 탄탄대로 들어오는데요. 예, 네, 탄탄대로 들어오는 데다가 빛이 보여요. 빛이 네, 네, 사체 후광이 비친다고 해야 되나? 네, 굉장히 이쁘고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괜히 꽤 많이 받을걸요? 너무 이뻤어. 그냥 TV에서 이제 이 김진희 씨 나오길래 누군지는 죄송하지만 몰랐지만 여기에 상담하고도 알았는데 너무 이쁜 거야. 오, 저렇게 이쁜 아가씨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뻤는데 이제 후광이 비치고 그리고 앞으로 대운이 쭉 올라가 있어요. 예. 네.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은 러브콜을 받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, 그리고 앞으로 운이 그렇게 좋은데 뭐 문제될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, 예, 네. 크게 없을 것 같고, 그리고 가정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효녀 같아요. 심성이 곱네. 예. 네. 본인이 받는 그런 러브콜에 자만하지 않고 착한 느낌이 들어요. 이미지가 얼굴이 조금 오목조목 이쁘지만 강해 보이잖아요. 강해 보이는데 그 이미지하고 별개로 따뜻한 심성, 착한 느낌, 참 착한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착하고, 그 대신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. 자기 주장이 강하고, 그리고 본인이 뭐 성공 이걸 떠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꾸준히 노력하는 스타일. 노력을 하고 본인 스스로 많이 채찍을 많이 가할 거예요. 채찍을 가하면서 좀 더 한 발짝 한 발짝 더 한 계단씩 더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,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, 그리고 팀에서 어떤 위치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말을 재간이 참 좋아요. 말을 잘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쪽 아니었다 싶으면, 연예계가 아니었다 싶으면은 변호사나 검사나 하여튼 누구를 상담사나 누구를 상담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. 이분이 제니라는 분이 앞으로 또 그런 구설수라든지 좀 위기가 뭐 어떤 뭐 스캔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크게 보여지지 않은데 오히려 YG가 블랙핑크를 놓치면 YG는 무너질 것 같고, 그리고 블랙핑크는 다른 기획사하고 손을 잡아도 오히려 나쁘진 않아요. 더 좋을 수도 있고,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지금 해외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. 개별적으로도 광고 제의라든가 이런 게 꽤 올 텐데, 그런데 본인이 욕심이 그렇게 욕심은 있어도 본인 스스로 혼자 다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. 팀이 몇 명이죠? 네 명이요? 본인만 다 챙겨야지 그런 마음은 없어요. 똑같이 예, 팀워크를 되게 중시 여기는 그런 분 같아요. 팀워크를 중시 여기고, 그리고 나한테만 들어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나눠서, 그리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고, 앞으로 어떤 뭐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29정도 되면은 약간의 고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. 29정도의 고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팬심이 되게 두텁다고 느껴지거든요. 팬들로 인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거예요.